타임즈. 네, 6월에 백신을 맞으면 극장값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4,0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극장이? 영화를 관람하는 그 돈이 와 진짜 이렇게까지 비싸졌구나 싶더라고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5,000원 정도지 않으셨나? 더 쌀 때부터 더 싸죠? 그게 그 비버리 힐스 캅 1 나왔을 때 아, 네. 그게 몇 년도인가요? 80몇 년도겠죠. 아, 그렇겠죠. 비버리 힐스 캅 1 나왔을 때가 네. 대한극장에서만 했는데 네. 대한극장에서 그 쿠폰을 놓아줬어요 앞에서. 네. 그거 갖고 가면 1,500원. 와 대박. 그렇군요. 그거 없으면 2,000원. 아 그렇군요. 정말 쌀 때였군요. 예.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영화값은 저는 이제 그 02년도 요때 이제 제가 그 학교 앞에 극장들을 다녔으니까 그때 보면 5,000원, 6,000원. 그렇죠. 조조 할인하면 이제 뭐 500원 깎아주고 1,000원 예. 깎아주고 막 이런 느낌이었고. 5,000원, 6,000원 때가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7,8,000원에서 좀 오래 머물다가 예. 만 원이 됐을 때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지금 14,000원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되게 놀랍네요. 그 뭐 이런 거 뭐 옛날에 폰 보여주고 이런 뭐 깎아주고 좀 그랬는데. 네, 뭐 그런 것도 많았죠. 예. 제휴 할인 같은 것도 뭐, 되게 예. 많았었는데. 맞아요. 지금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은 6월 달에 12,000원을 아니 8,000원을 깎아 주는 거죠. 14,000원에서 반도 넘게 깎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6,000원. 20년 전 가격으로 네, 네. 6,000원에 영화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얀센 백신을 접종할 네, 예정이고요. 네. 건우는 신청하고 싶었으나 나이가 모자라서 네. 신청을 못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최피디 님은 1차 백신 접종을 맞고 왔다고 하시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셨죠? 네. 한 번 또 맞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2차 맞을 때까지 그 기간이 길어요. 12주를 기다려야 돼서 그래서 백신 법적으로 백신 접종자가 될 때까지 총 14주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재네 아재. 네, 약간 혜택을 누리기에 조금 안 좋은 얀센은 맞자마자 2주 후에 네. 바로 법적으로 그 접종자가 면역적.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편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새 이제 백신 접종하면은 다양한 뭐 혜택들도 있고 그리고 남는 백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대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잘 챙겨 맞으셔서 네, 빨리 우리 네, 그 정보를 전국민 좀 알아봐야 되겠네. 네, 전 국민 집단 면역을 빨리 이제 형성을 해서 마스크 없던 그 예전에 자유롭던 그 시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술이나 좀 12시까지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 그러게요. 10시만 되면 집에 가는 게 뭐 9시 반이면 이제 파장 분위기죠. 그렇죠. 네. 뭐 주방 마감하고 뭐 그런 예.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6월 달에 백신을 맞고 7월부터 밖에서 이제 야외 러닝을 할 때 마스크를 벗고 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 설레요. 그거 괜찮네요. 네, 저 그 뛸 때 마스크 끼고 뛰면 진짜 힘들거든요. 야, 여름에 또 네. 여름인데. 그렇죠. 근데 마스크를 끼고 뛸 때 딱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파리가 입에 안 들어가. 아, 그렇군요. 그게 그거 들어와. 자꾸. 엄청 들어오거든요. 네. 사실 그 이게 날파리가 이렇게 입에 딱 걸리면 탭탭탭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가고 목구멍에 팍 걸릴 때가 있어. 그럼 아!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스크를 끼니까 그 날파리 안 들어오는 거 하나는 딱 좋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저 그 환절기 때 그 꽃가루 알레르기도 없어졌고요. 네.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 저기 마스크 끼고 다닌 이후로 사람들이 잔병치레를 잘 안 하죠. 안 하죠. 손 잘 예. 씻고 마스크 끼고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약국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쪽 짜먹는 감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갖다가 3월달, 2월달인가 1,000만 원어치를 준비해놨대요. 하나도 안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요새 잔병 치레를 안 한다라는 참 이상한 예상치도 못했던 장점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백신 잘 챙겨 맞으시고요. 오늘은 멋진 SG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티스트 컬렉션 시리즈고요. SG 커스텀 깁슨 USA 커크 더글러스 시그니처 SG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일단 뭐 브릿지에서부터 픽업 3개까지 범상치 않은 기타가 나왔죠. 자 이게 뭐냐면은 모브가 5개예요 일단. 네. 커크 더글러스 그 예전에 그 나이 많으신 돌아가신 그 영화 배우 커크 더글러스 아니고요. 마이클 더글러스 아버지. 네, 커크 예. 더글러스 아니고 예. 이분은 이제 캡틴 커크 더글러스라고 더 루츠라는 힙합 밴드에서 기타를 치시는 분입니다. 오. 이게 더 루츠라는 힙합 밴드가 1987년도에 결성을 해서 꽤 오래된 밴드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결성을 하고 93년도에 첫 앨범을 냈어요. 93년도에 오가닉스라는 첫 앨범으로 데뷔를 해서 이게 힙합인데 밴드 기반의 사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90년대에 기본적으로
그 힙합이라는 게 샘플링과 그 전자 사운드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네. 메인 주류가 형성이 될 때 이게 밴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이제 힙합을 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이 얼터 힙합에 대안적인 힙합의 약간 대부처럼 그때 자리를 잡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쇼죠. 지미 팰런 쇼라는 토크쇼가 있는데 Late Night with Jimmy Fallon. 네. 지미 팰런 쇼에서 2009년부터 하우스 밴드로 활동을 하면서 네. 지금 그게... 뭐 SNL 밴드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쇼에서 계속 그냥 얼굴을 볼 수 네. 있는 네, 그런 유명 인사들이 되었죠. 뭐 물론 유명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대중적으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이제 그때 지미 팰런 쇼 하우스 밴드를 하면서부터 이미지가 또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기타를 치시는 캡틴 커크 더글러스인데 이 커크 더글러스 뭐 다양한 모델들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 픽업 3개 달린 SG가 워낙에 이제 디자인이 강렬하니까 커크 더글러스 하면은 이 기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커크 더글러스가 실제로 연주하는 기타는 요 색상 말고 그 인버니스 그린이라고 해서 파란색이죠. 하늘색. 네, 그 녹색의 그 멋진 그 네. 기타가 있는데 그게 뭐 인버니스라는 뜻이 플로리다 도시 이름? 아, 뭐 그래서 뭐 바다 색깔 같은 약간 그런 그린이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플로리다 그린 같은 네. 느낌인 것 같은데 그거랑 에보니랑 색상이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저희는 에보니 색상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이 더 루츠를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You Got Me라는 이제 노래가 제일 유명한 노래인데 에리카 바투가 피처링을 했었던 노래로 11년 전에 나왔는데 요게 이제 5,366만 회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네, 그 더루츠가 그 오피셜로 올렸던 비디오 중에서는 가장 조회수가 높은 비디오고요. 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더루츠의 기타리스트 캡틴 커크 더글러스의 시그니처스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289만 6천원 네, 가격을 갖고 있고요. Made in USA입니다. 전장 101cm, 무게는 3.27kg, 두께는 32+2mm, 12프렛 뒷둘레는 79mm, 바디인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어댁입니다. 니켈 키스톤은 인버니스 그린에 들어가고 골드 키스톤이 에보니 피니쉬에 들어가네요.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라프텍 너트, 너트 너비는 43.053mm,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화이트 바인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인딩. 그리고 앞에 그 흰색의 그 포지션 마크가 네.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고요. 지판공일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역시 깁슨 스탠다드인 24.75인치 629mm입니다. 22 미디엄 점퍼 프렛, 픽업은 버스트 버커 1, 2, 3가 각각 넥, 미들,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인디비주얼 볼륨 컨트롤, 푸시풀 코일 스플릿대고요. 네, 이게 다 코일 스플릿이 되니까 네. 네. 정말 다양한 톤을 네. 만들 수가 3싱도 있겠죠. 3싱도 들을 수 있습니다. 3싱. 그렇습니다. 네. 3싱 가능. 네. 네, 알루미늄 네시빌 튜노매틱 네, 브릿지의 커크 더글러스 시그니처 캡틴 라이어 테일 비브롤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주연 중에는 안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한번 네. 과감하게 하고 마무리하는 용도로 써야죠. 네, 어쨌든 톤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프론트 픽업이고요. 이게 프론트 픽업에서는 이 미들 픽업이 간섭을 안 합니다. 자, 프론트 싱글. 자, 센터고요. 센터 아, 3홈이죠? 네, 3홈. 프론트 싱글 자, 저 리어 싱글 미들 싱글 미들을 뺄 수도 있습니다. 미들을 뺐습니다. 지금. 쌍싱 삼싱 들을 게 너무 많아 삼싱 자 리어 범버커고요 자 리어는 미들이랑 같이 연동되니까 네. 저 미들만 싱글
위험한 싱글 쌍싱 쌍홈 리오 올리 몇 개야? 이게 귀찮으시면 마스터 볼륨으로 아웃. 야. 와 진짜 많다. 복습해 주시죠. 우와. 야, 야 아재 보고 막 욕했는데. 뭐 무슨 무슨 뭐 무슨 다이나믹 아니네요. 다이나 뭐 다이나믹 스탠 막 이랬었는데. 뭐, 테니 뭐 막 이랬는데. 야, 와, 이건 뭐 말도 못하네. 자 이게 이제 프론트 픽업이고요. 프론트 싱글. 마샬에서 이제 싱글이 확실하게 진행하네요. 여기까지는 이게 그래도 천국이었다가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면서 지옥이 되는 거죠. 할 게 겁나 많았죠. 그러니까 쓰리홈이죠. 네, 쓰리홈. 예. 여기서 미드를 죽여볼게요. 쌍홈인가요? 그러면 앞 싱글. 네. 자 미들도 살리고. 오 눅눅해. 뒷두 싱글. 삼 싱글. 넘는 거 아니야? 마스터. 와. 별수가 넘는 거 같은데. 넘는 거 같은데요? 야, 진짜 와. 근데 정말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뒤쪽 뒤싱, 앞싱, 뭐 미싱, 뭐 쌍싱, 삼싱, 뭐 삼험, 뭐 쌍험,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어 조합을 배틀 수 있는 그런. 자, 듀얼리스트고요. 네. 레드락 3홈 깨끗하네요. 오, 좋습니다. 마샬 게인.
어, 시원합니다. 우리가 마샬 앰프를 고쳤어요. 네, 깨끗한 소리가 나네요. 아주. 시원한 사운드. 삼싱을 해볼까요? 삼싱이요. 네. 삼싱에다가 동강계를 넣고 팬도를 바꾸고. 아, 힘없는 소리 좋네요 이거. 어, 그거 굿. 좋습니다. 딜레이가 되게 좋은 거고. 딜레이 엄청 길게 걸어놨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메이저 느낌의. 예. 달려서 편하네요. 네, 락킹한 걸로 한번 A 마이너 yeah. 내려가고 다운 진행으로 갈게요.
굿! 잘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톤을 감상할 수 있는 네, 삼 험버커의 뭐랄까 이 굉장한 활용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SG 빅브라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SG 빅브라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캡틴 커크 더글라스잖아요. 저는 캡틴 범용성 이렇게 드리도록 캡틴 하겠습니다. 캡틴 범용성. 네. SG에서 이런 소리 잘 안 나. 그렇죠. 이렇게 잘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죠. 안 나죠. 네. 험버커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진짜 정말 뽕을 빼는 거 정말 뽕을 뽑네요. 정말 아주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점수가 동점이 나왔네요. 처음이죠 이거 SG는. 네, 선생님 스쿼드 사운드 29점이고요. 우후. 가성비 15점, 편의성 18점, 디자인 17점 해서 총점이 79점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29점, 오. 가성비 14점, 편의성 18점, 디자인 17점 해서 총점 78점, 평균 점수는 78.5. 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걸 빼먹었네요. 이거 해야 되네. 그렇죠. 마지막엔 한번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점수가 선생님이랑 저랑 거의 똑같이 거의 나왔는데 가성비 1점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네. 거기다가 편의성이 18점 나온 게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뭐랄까 원동력이 여기서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픽업 셀렉팅이 되게 다양하게 되는 데다가 그 톤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도 있고 SG에서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싱글 톤에서부터 네. 막 3험, 3싱 막 이런 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성비 범용성이 조금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 편의성에서 선생님이나 저랑 둘 다 18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3험인데 디자인 자체가 이 에보니 모델도 그렇고 인버니스 그린 모델도 그렇고 워낙에 이제 눈을 사로잡는 그런 네? 임팩트가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 점수도 둘 다 17점. 그래서 U랑 D가 굉장히 잘 나온. 네, 이것 때문에 점수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80점에 가까운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289만 6천원짜리 커크 더글라스 시그니처 SG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커스텀샵 달립니다. 한번 미리 예습을 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레스폴 엑시스 엑세스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요게 697만원 700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5구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가 749, 750이죠 그 다음 시간에는 네, 커스텀샵 CS 네, CS 356 356이 587만원 600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싸네? 오늘 뭐 가장 저렴한 기타죠. 가성비 네. 최고네 이게. 그럼요. 싼 거 기타에 뭐 거의 반값인데 네. 네. 그걸 1초를 눌렀는데요. 바이브롤러를 네. 줄 6개가 다 나가네요. 네. 이야, 대단합니다. 네, 저거는 장식용으로 네. 봐야지 막 요렇게 놓고 쓰시는 게 제일 나을 네. 것 같아요. 거슬리지 않게 네. 그렇습니다. 노브도 가리지 않게 네, 이렇게 네. 여기 딱 안 가리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커스텀샵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